진짜 나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어. 대박이다. 고정 게스트. 자. 려하 한 분 해줘. 려하, 안녕하세요. 고정 게스트. 아, 너무 졸리다 근데. 오케이, 여기 테이블 깔아줄 거야, 안 돼? 오케이, 좋아. 이쪽에 안 될래? 여하. 귀여워. 아, 좋아요. 나사쪽까지. 여기 루프탑인가요? 그렇죠. 저희 형제가 루프탑이 있는 카페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, 지금부터. 어, 여기 좋다. 네, 그래서 동생이 루프탑 있는 카페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와, 오늘 날씨도 좋고. 술도 파나요? 술은 안 팔아요. 술 안 팔아? 술 따로 마시자. 오. 마시러 가자. 아, 술 좋아하는구나. 근데? 종진이 똑같다. 하나도 안 변하고. 요즘 동생 계속 운동만 하고 있어. 트레이너 하고 있어. 아, 진짜? 몸이 좀 좋아진 것 같긴 해. 아, 이렇게 세팅 해놓는구나. 비 오면 또 걷고. 비로 좀 땡겨. 여기가 일로 와봐. 부담. 하나, 둘, 셋. 너는 안 모으나? 뭘 모아? 이거 하지? 갖고 있어. 형이 준 거밖에 없어. 어디 놔뒀어? 나 비타민 가방. 버린 지 알았지? 버려. 비타민 가방. 그냥 비타민 가방? 작업하는 책상이나 컴퓨터 위에 또 있어. 이렇게 딱딱 하면 놔둬줘. 하나, 둘, 셋. 어려워, 진짜 오랜만에 본다. 너 생일이야? 아니, 다음 주. 너 생일이었다며? 아니, 형이 생일이라고 하더라고. 다음 주. 나 얘 생일 축하 두 번 해줬어. 난 여기가 그러니까 작년은 그 떠가지고 알았는데 이번에 악뜨게 했어요. 아니, 번호가 없었어. 아니, 떴어. 아, 번호가 없었어. 번호가 없었어. 떴어. 음력이 떴어. 번호가 없어. 번호가 나 바꾸고 나서 아무도 안 알려줬잖아. 이득이 그냥 똑같네. 나 좋다. 근데 나 잠깐 자세히는 못 봤는데 사람 많아가지고 기름이... 한번 시간 잡고 와야겠다. 네. 됐어. 오케이, 한번 더. 오케이, 됐어. 귀여. 얼마나 됐어, 이거 한 지? 1년? 1년 반 넘었지. 이제 8월 3일 날 2년이야. 벌써 2년 돼가네. 초쯤에 1층 한번 주방을 싹 다 걷어내가지고. 리모델링? 1층 아예 베이커리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놓고, 이쪽 위에 사다리 해가지고. 위에 여기 위에? 여기 위가 뷰가 진짜 좋아. 아. 이야, 셀카를. 어떻게 나와? 나와? 잘 나오고 있어. 아니,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. 네, 잘 어울려. 어? 이게 뭐야? 선물. 어떤 사이인지 알았지? 귀여워. 나? 귀여워. 치명적이야. 본 적 있어? 나? 봤지? 구독자 하고 있지. 아니, 커피 이벤트를 갑자기 한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았어요? 당황 안 했는데? 커피 이벤트를 내가 또 한다고 해가지고 또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오고 조금 더 서비스도 해주고.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간과한 게 있었어. 진짜 크게 간과했어. 솔직히 나보다는 동생의 간과지. 여기 커피 이벤트를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액수에 맞추지 않고 굳이 잔수에 맞추면서 내 돈 50만 원이 이거를 금액으로 하기가 애매해. 잔수로 해야지 카운팅이 쉬우니까. 그래서 400잔을 하기로 했죠. 400잔을 했는데 400잔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당 5,000원짜리 음료를 먹었는데 6,800원짜리 드시더라고. 내 기준에서는 사람들은 거의 기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. 이게 얼마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? 아메리카노 4,500원이고 라떼가 우리가 5,000원인데 우리 F들은 사과당근 주스 요런 금액 보고 제일 비싼 음료 중에 제일 비싼 거. 나는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들 여우기한테 잘 마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20%의 지분을
넣었어요. 자, 이 커피 이벤트는 우리 예성이 형도 참여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고. 네. 거기서 네. 초과되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했어요. 네. 내가 이거 편집하면 이건 나, 안 나갈 거야. 아, 뭐 나는 안 나가도 상관없어. 사실 나는 안 나가도 상관없어. 커피 너무 맛있다. 맛있지. 더 맛있어질 거야. 진짜? 여기 지금... 원두가 좀 다른 거 같아. 네? 아르무아로 오세요. 마우스리부터 오세요. 둘 다 너무 컨셉이 달라서. 맛은 또 달라? 맛도 달라. 아, 맛도 다르고. 팬분들은 마우스레빗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커플즈도 좋아하는 사람들. 아.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고, 모던하고 약간 현대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우스레빗으로. 주인들이 잘 마시네, 본인들 거를. 나 내 커피 좋아해.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, 네. 나와서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, 그런 것 때문에 카페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. 한번 내가 카페를 시작을 맨 처음 했을 때는 정말 카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. 그때 그게 한 10년 전? 그지, 그지. 거의 한 10년 전? 오래됐지. 네,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다들 양심적으로 한 잔씩. 아니, 여기서 한 잔 먹고, 거 가서 또 한 잔 또 시킨 사람들이 있었어. 비양심적인 사람들 몇 명 있었는데, 내가 기억하고 있어. 그 글이 되게 좋았어. 예성 오빠 카페에서 여우 오빠가 사주는 커피를 마신다. 아, 그런 것 같아. 근데 여기 동해형 근처 카페 있잖아. 성수동. 그쪽은 아니고 한정거장. 아, 그치. 성수동. 아, 하루를 안 했구나. 다음에는 하루에 온데일 수도 한번 해야지. 한 번에 한 번에. 그래서 내가 어제 동해형한테 문자를 했지. 그때 형이 아 괜찮다고 예성이 형 많이 도와주고 넌 역시 의리남 이러더라고. 그래서 동영상? 그냥 담아두고 있을 거야. 그때도 잔수로 어? 이 노아 지분이 들어가게 동해 지분 들어가게 잔수 오케이 잔수로 한번 쇼부로 한번 거기 동하 형이 하나? 동하 형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가봤어? 가봤지 나는 응 가봤지 우리는 여러 번 갔지 맛은 아르무아가 맛있나요? 하루가 맛있나요? 오케이 예성이 형 37 갑자기? 27 같아. 너 누구 닮았다. 나? 어. 엄마? 어? 엄마? 엄마 엄마. 아 예성이 형. 가자. 가장 중요한 걸 안 해. 플렉스 하는 거 바로 여기서. 아니 플렉스 하는 거를. 아니 돈 안 내고 갈 뻔했어. 다 이거 우리가 낼 뻔했어. 자 계산해 주세요. 오늘 두개해도 어, 사인 사인 사인. 그럼 다음에 하루에 온데이에서 아 그래 거기서 한번 가야지 갈게